내 돈이니까 두 배. 위위 아. 안녕하세요. 요돈입니다. 오늘 돈 되는 돈TV에서는 지난번 ETF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오래 걸렸죠. 또 바로 다음날 이렇게 쫙 업로드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제대로 쭉 파악하지 않았을 때에도 뭐 ETF 거래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왜 이러지?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유의점을 미리 인지하고 시작하면 멘붕에 빠지거나 뭔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ETF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ETF 그냥 시작은 했는데 뭐 유의점이랄 게 있어? 이렇게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영상 모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ETF 관련해서 그 주의점 네 가지를 또 준비했어요. 제가 막 정리하다 보니까 총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4가지, 그 이번에 4가지 하는 이유가 마지막 하나가 세금 관련된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금은 제가 따로 떼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TF를 처음 거래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주식 거래는 해봤는데 ETF를 처음 거래하신 분들은 이게 현재가와 NAV라는 가격이 있는데 뭐에 맞춰야 되지? 이런 고민 하실까요?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괴리율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할 때는 NAV, 그러니까 순자산가치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뭐 우리가 계산해서 따지는 건 아니고요. HTS에 보면은 보이시죠?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게 바로 NAV 순자산가치라는 건데요. 이 기준가격이라는 것을 현재 가격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 특정 ETF로 거래할 때는 어떤 가격에 좀 사고 팔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이 괴리율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1,000원이라는 정가, 그러니까 기준가격이 붙은 상품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결국 거래하는 가격은 시장가격, 현재가가 1,100원으로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기준가격보다 100원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것을 할증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낮으면 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ETF를 잘 샀다, 잘 팔았다 하는 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물론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제일 잘 사고 제일 파는 거지만 제대로 된 가격에 내가 사고 팔았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언제나 할인된 가격에 사고 할증된 가격에 팔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 드물기 때문에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가 적은 상태, 그러니까 괴리율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가 ETF를 잘 거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괴리율이라는 것을 최소화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시장의 참여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유동성 공급자, LP라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다만 이 LP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가 기준으로 ETF의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앞서 이야기했던 LP가 호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시간과 조건, 앞선 영상에서 확인했었죠. 이때는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ETF가 투자하는 그 기초 자산의 거래 빈도가 매우 낮거나 해외 주식처럼 국내 거래소 간의 거래 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ETF의 가격에는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간혹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는 경우에도 ETF의 가격이 괴리가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적인 영향으로 기준 가격보다 훨씬 높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거나 반대로 훨씬 낮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기준 가격이 되는 NAV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증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장이 마감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보통의 경우에는 시장 개시 초반에 빠르게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간의 차이가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러한 할증 또는 할인은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종가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라도 다음날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가격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높은 가격에
매매가 체결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한 다음에 매매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막 갑자기 우르르 관련 자산에 매기가 집중이 되거나 뭐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좀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수, 현재가 매수, 시장가 매수 막 이렇게 하시면은 괴리 발생하는 것에 따른 손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은 지정가 주문을 활용을 하고요. 실시간 기준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도 적정한 가격 수준에서 ETF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의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 배당 알고 계시죠? ETF 안에도 이렇게 배당처럼 분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일정 시점이 되면 현금을 주는 거예요. 좋죠? ETF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ETF가 추종하는 지수라는 거죠. 만약 코덱스 코스피 200 ETF의 경우에는 기초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만약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이러한 배당 수익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ETF와 기초지수의 수익률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ETF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의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ETF의 분배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보통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주식의 배당금에서 나오게 되고요. 채권형 ETF의 경우에는 보유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등이 이 분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ETF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운용 수익이나 주식 대차 수수료 수익 그리고 보유 주식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의 대응 결과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기초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도 분배금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분배금은 이꼴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더하기 대차 수수료 수익 더하기 그리고 이벤트 등 추가 수익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ETF 분배금의 지급은 주식형의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그리고 12월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고 그 밖에 대부분의 ETF들은 12월 마지막 영업일이 기준일입니다. ETF의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제일 기준으로 분배금 지급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ETF를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결제일 당일 플러스 2일을 고려해서 이 영업일 이전에 ETF를 매수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ETF 지급 기준일이라고 해서 모든 ETF가 다 분배금을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각 운용사마다 사실 운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른 비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분배 재원이 적거나 없으면 이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ETF를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도 관련된 ETF가 분배금을 그동안 어떻게 잘 지급했는지 이러한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분배금 내용은 그럼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각 ETF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코덱스 ETF 홈페이지에서 상품 정보, 전체 운용 상품, 국내 주식, 코덱스 코스피 200페이지에서 분배금 지급, 3년 분배금 이렇게 지급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F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환율 변동의 노출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환 노출형 ETF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상승하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뭔가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원화 가치의 상승,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초지수의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를 두고 환율 변동의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해도 뭔가 줄어들어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런 혼동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환 노출형 ETF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항상 그 환율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일 때 해외 자산에 관련된 ETF 투자를 했는데 매도할쯤 ETF 가격은 올랐는데 환율이 뭐 아주 극단적으로 막 반토막 600원으로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다가오실 것 같아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요. 당연히 1200원에 산 것이 600원으로 환율이 하락을 했고 ETF 가격이 올라서 수익률이 높아도 ETF에 대한 전체 수익이 환원된 금액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환율 변동의 위험에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환헤지 ETF가 있는데요. 해외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헤지 관련된 ETF 그리고 환노출형 ET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환헤지인지 환노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환헤지는 해당 ETF 옆에 H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환율 변동과는 관계없이 기초 자산의 등락에 따라서만 손익이 결정되고요. 외국 통화 환율에 따른 투자 손실 위험을 한정 짓게 되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당연히 환율이 상승하는 데 따른 환차익은 포기해야 되고요. 장점으로는 환율 하락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게 되죠. 반대로 환노출형 ETF는 언헤지라고도 불러요. 언 아시죠? UN. 그래서 종목 이름 앞에 UH라는 표기가 함께 붙습니다. 해당 투자 국가의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까지 모두 반영을 합니다. 때문에 해외 자산 관련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면 환헤지로 그리고 반대로 환차익까지 노려야 한다면 환노출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 해외 자산 뭐 ETF 하나 투자하는데 내가 환율 전망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푸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 돈이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겠죠. 근데 환율 관련해서 아 나는 머리 아파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은 환헤지형으로 뭔가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환율의 파도에 한번 타볼까 하시는 분들은 환노출형, 그러니까 상승에 좀 기대가 된다면 환노출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환헤지가 뭔가 되게 보호받는 것 같죠? 환율 하락할 때. 근데 또 이렇게 뭔가 보호해주고 장치가 있으면요. 뭐 그들이 뭔가 하나 더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환헤지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운용 수수료 관련해서 비용 발생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정의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아시죠? 두 배.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거래 기준으로 이렇게 하루 단위로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에 상응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이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이 200%가 되도록 주식이나 파생 상품 등에 함께 투자를 하는데요. 뭐 주식 시장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캄! 고요 이러지 않잖아요. 변동성도 있고 막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극대화로 더 커지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레버리지의 포트폴리오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 레버리지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코스피 200이라면 뭐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다양한 주식을 편입해서 해당 지수의 100%를 복제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제 200%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코스피 200의 주가지수 선물 등의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추가로 100%를 또 복제하면서 총 200%의 주식 편입 비중을 구성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 다른 거 모르겠어. 괜찮아요. 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하면 레버리지로 2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이 1%가 오르면 주식 편입 비중 200%인 레버리지 ETF는 2%가 오르게 되는 거죠. 원래 만 원짜리 ETF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되죠? 만 2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일도 계속해서 두 배의 수익이 나려면 이 레버리지 구조가 어떻게 되면 되죠? 오늘 수익이 난 그 수익금에 대해서도 레버리지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냥 들으세요 일단. 내용을 일단 들으세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다. 레버리지인데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 줄어든 규모에 따라서도 그 원본 규모를 고려해서 다시 주식 편입비를 현재 원본의 두 배가 되도록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뭔가 자꾸 일을 해요. 막 조정하고 내일도 또 조정하고 그럼 어떻게 뭐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또 이 운용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좀 많이 쓰여요. 또 레버리지 ETF는 역복리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하루 단위로 일간 수익률의 2배 달성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투자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루 단위의 변동성은 2배가 되더라도 이게 장기 복리 수익률로 놓고 보면 2배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코스피 지수 2000대에 사는데 이게 막 3% 오르면 내가 그 6%에 따른 기초지수의 수익을 다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는 등락이 있으니까요. 하루 단위니까요. 레버리지 누적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기초지수 2배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이라면 이건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루 이런 거를 두고 부의 복리효과 또는 역복리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와 달라서 그 가격, 그 기간 동안의 가격 변화 아래 위로 위 아래 위 아래 얼마나 이게 변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두 배를 훨씬 넘어설 때도 있고 반대로 두 배 훨씬 미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문 용어도 나오는데 경로 의존성이라고 해요. 경로. 그러니까 그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가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자, 제가 이 한국거래소 관련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표를 보시면 내가 처음 샀을 때 그리고 10일 뒤에 지수 가격이 1,000원에서 시작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 1,000원 원점으로 왔어요. V자로 이렇게 보면 레버리지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되죠? 더 하락했죠. 1,000원에 시작했는데 1,000원이 아니라 더 하락했어요. 반대로 기초지수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때도 원점으로 돌아온 가격은 첫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해서 이때가 가장 안 좋아요. 1,000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도 가격은 912원. 그리고 정말 최악은 기초지수가 최초 대비해서 하락 후에 등락을 보이는 경우에는 완전 더 내려가 있는 기준 가격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좀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막판에 쫙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기초지수 가격 대비해서는 가격은 올랐지만 보세요. 두 배는 아니죠. 그래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를 권하는 겁니다. 또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구조상 이 주가지수 선물 같은 이러한 파생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ETF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인덱스 투자하는데 나는 앞으로 시장이 뭐 계속 오를 것 같아서 10년 동안 레버리지만 사겠다. 요거 좀 고민하셔야 돼요. 좋을 수도 있죠. 등락 보였는데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계산했을 때는 판단이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그냥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두 배가 무조건 되진 않는다라는 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려우시면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또 어렵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 저도 사실 내용 정리하고 뭐 관련된 ETF 매매하면서 크게 신경을 썼던 부분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서 쉽진 않았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버리지 ETF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투자 혹은 추세적으로 변동성이 미미하고 정말 내가 상승을 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때 투자가 가능한데 뭐 이거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죠. 장기적인 수익률은 두 배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8가지 ETF 할 때 주의할 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다 매일매일 체크를 할 수는 없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촥촥촥촥 이렇게 보면서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늘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ETF 관련한 주의점 마지막 세금 영상도 곧 들고 올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